네, 다음은 24번 제목 추론입니다. 이 제목의 정답이 3번이 Origin of Invention으로 발명의 기원 자체는 Never Ending, 끝나지 않는 여행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발명의 기원을 안다는 거는 힘들다. 그보다 더 오래됐던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에 더 먼저 있었던 원형들이 계속 등장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24번 시작할게요. Many inventions were invented thousand years ago. 수많은 발명품들은 사실 수천 년 전에 발명되기도 합니다. 이 발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핸드폰 같은 뭐 최근 것들도 있겠지만 도자기라든지 바퀴라든지 뭐 활이라든지 이런 등등등등 자연에는 없는 것들을 인간의 기회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So it can be difficult too. 아는 것이 매우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가주어와 진주어, their exact origin, 그것들의 정확한 기원을 알기는 매우 힘들다는 거죠. 때때로 과학자들은 발견합니다. A model of early invention, and from this model, they can accurately tell us how old it is, where it came from, 인 거죠. 모델인데 초창기 발명에 대한 이 모델을 만들기도 합니다. 발견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from this model, 이런 모델로부터, 이 모델이라고 하는 건 뭐, 옷 입고 다니는 그 모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 발명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이 최초의 발명일 것이다. 혹은 초기의 모델인 것이다. 이렇게 원형, 이렇게 의역해 볼수 있을 텐데요. 그들, 즉, 과학자들은 정확하게 그것이 얼마나 오래됐는가도 구별해낼 수 있었죠. 예를 들어, 뭐, 탄소 연대기, 뭐, 이런 것들 있고요. 동위원소 연대기. 그다음 where it came from.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도 볼수 있다가 됩니다. However, 하지만 there is always 항상 뭐가 있기 마련이냐면 possibility that 대절이라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대절이라는 가능성은 제가 이렇게 회색으로 쭉 칠하게 되는 건데 요거는 앞에 있는 가능성을 설명해 주는 동격의 대시라서 그렇죠. 그래서 동격의 대수로 설명하는 앞에 있는 단어인 possibility라고 하는 가능성이라는 단어와 뒤에 나와 있는 회색은 같은 관계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다른 지역의 미래 과학자들에서 그것이 will in the future 미래에는 다른 과학자들이 훨씬 더 오래된 모델의 똑같은 발명품을 세계의 다른 부분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략 추정만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최초의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걔보다 더 오래된 게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어떤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었을 텐데, 그것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그 발명품은 어디에서 처음 왔는가, 이거를 알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기 힘든 것이지만, 나중에 미래가 되면 갑자기 어디에선가 다른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빙하가 녹는다든지, 해수면이 상승한다든지, 혹은 해수면이 내려간다든지, 혹은 지표가 융기한다든지 등등해서 새로운 유적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런 가능성, 새로운 똑같은 발명품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볼 수가 있을 것이다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we are 현재 뭐 하고 있느냐? forever discovering the history. 고대 발명품의 역사를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발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An example of this. 이것의 예시는 invention's pottery. 그 도자기의 발명인 것이죠. 많은 해 동안 고고학자들은 믿었는데요. 이런 독일은 처음에 Near East, 즉 근동 지방, 현대의 이란 지방에서 처음에 발견됐다고 봅니다. 이 Near라는 게 가깝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동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근동의 반대가 극동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있는 지역, 중국과 있는 지역을 극동이라 그러고 근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까운 곳이 중동과 근동인 거고, 그다음에 먼 동쪽은 극동이라고 보는 것이죠. 전형적인 서구 중심 사상입니다. 어쨌든 Near East, 가까운 동쪽, 그 근동 지방인데 거기서는 대략 9000년 정도 BC니까 기원전 9000년이거든. 그럼 언제냐면 그쵸? 지금으로부터 만 1000년 전. 에 만들어진 거니까 야 저게 제일 오래된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1960년대 All the Pots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에 있었던 더 오래된 도자기류가 were found on Honshu Island, Japan. 일본의 혼슈 섬. 가장 큰 섬이 혼슈 섬이죠. 거기 섬에 있는 곳에서 더 오래된 도자기류들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가능성 하면 생각나는 단어, 동격이 되셨죠? 미래에 있는 고고학자들이 다른 곳에서 더 오래된 도자기를 발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출발했으니까, 이 정도면 뭐 유럽까지 왔네. 그래, 이란은 약간 중동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곳이니까.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근데 저 멀리 있는 일본에서, 그 섬에서 나타난 거죠. 그 중간중간에 있을 확률이 더 높고, 거기서부터 출발했을 수도 있지만, 더 오래된 것들이 어딘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좀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 글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구문독해야 다 끝나셨으면, 혹시라도 잘못 보셨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유형을 좀 잘라보도록 할게요. 지문이 크게 보면 이 example를 중심으로 도자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과 도자기가 안 나오는 부분 이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순서와 문장 삽입이 되면 이 example of this 이 문장의 구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훨씬 더잘 푸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결사들과 또한 어휘들 이런 거잘 봐야 되겠죠. 여러 번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however가 나오고, 여기도 however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하는, there's always a possibility, there's always a possibility. 이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거의 똑같은 상태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문장의 논리적인 순서 같은 거는 여러분이 잘 파악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학습을 좀 적게 했던 학생들은 여기 나와 있는 뭐 archaeologist라든가 뭐 도자기라든가 이런 것들의 철자나 어휘를 좀잘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적이 되면 이건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꼭 나올 것 같은 글이니까 잘 공부를 해 두도록 합시다. 네, 24번은 여기까지.